뭐 무사 아닐 뭔가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고만 안 치면은 인정받는 어떤 트라이를 해서 그냥 실패를 하거나 주변에 이목을 받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에 가는 문제점이 있으면은 뒤로 떨어져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예, 네, 선생님. 그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기술자 이런 계열도 관료화 된다, 이런 얘기를. 아, 관료주의? 관료주의가 된다. 공무원도 안 해본 애들이 왜 관료주의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예. 네. 잠깐 지나간 얘기였는데, 저도 이제 보고 좀 알아보니까, 진짜 관료주의화 되고, 공무원처럼 오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공무원의 안 좋은 면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게 기술 계열에도 좀 나타나, 우리는 기계 설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렇지.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게 보니까 얘기하자면 항상 댓글 달리는 게 일은 많이 하고 책임은 많이 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까 노는 것 같고 이런 얘기 많이 달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이게 원인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식의 약간 그 관료화되고 좀 약간 안정지향주의 이런 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건 영상이잖아. 네. 딱 관료주의가 뭔지 일단 정의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료주의라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문서주의. 문서주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떤 틀이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례 답습. 아, 과거의 동 계속. 그래서 그냥 설레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사 아닐 뭔가를 해서 뭔가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고만 안 치면은 인정받는 그게 제일 더 나은 거야. 뭔가를 시도를 어떤 트라이를 해서 그냥 실패를 하거나 주변에 이목을 받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은 가는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어떤 관료주의의 어떤 형태거든. 내가 예전에 아마 얘기를 했을 때 비판했던 건 그건 것 같아. 우리 같은 이제 기술자나 공학자들 같은 경우 나는 이제 공학자라는 말 하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나 같은 사실 기술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무사 아닐 같은 경우는 경계해야 될 그런 문화야. 왜냐면은 공학의 본질이 그거잖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정리한 게 공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뒤로 떨어져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래 버리면 무슨 공학이 발전을 하고 무슨 엔지니어가 실력이 향상이 되겠냐. 그렇게 하면 또 잘리지 않을까요,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문제가. 그래서 기술의 관료화는 굉장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경계해야 될 문화고 그런 마인드거든.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대부분 그래.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물론 뭔가를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고 물 흘러가듯이 쭉 가서 최종점 아 이거 됐어요 이래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냐고. 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랑 같이 부딪혀가면서 그걸 해결하고 최종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 아 이런 일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설레가 남는 거 사례가 남는 거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너 오늘 말 잘했다. 나 지금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지. 항상 나오고 있지. 대한민국 위기라는데 내가 봐도 지금 진짜 안 좋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위기의 어떤 근본적인 거는 일단 대기업들이 하는 사업들이 지금 다 안 좋아. 뭐 여러 가지 또 이거 얘기하려면 기니까 뭐 지금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뭐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나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 대기업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SK, 삼성, 현대 뭐 그다음에 롯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틀을 묶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나는 관료주의에 이게 봉착을 해. 그다음에 이 위기는 다 기술 위기야.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롯데는 저 백화점 아닌가? 롯데 껌 마시는데 롯데 케미칼 있잖아. 뭐 뉴스에 떴더라고. 롯데 케미칼도 있고 유통도 기술이야. 유통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 얘기야. 기술이 없어 지금.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기술의 관료화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을 이렇게 쭉 해왔잖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마켓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나왔잖아. 시장 점유율이 모든 기업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는 다 한계점에 다다랐어. 뭔가 내가 더 노력을 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있는 거를 지키는 공성이 아니라 수성의 개념으로 가게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리가 들어오는 거고 규제가 들어오는 거지. 그런 것들이 계속 엔지니어들의 발목을 잡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기술자로 육성이 됐고 기술자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제 관찰자로 빠지는 거야. 관찰자로. 그렇지. 기술자는 문제가 생기면 대들어서 그걸 내가 해결해보고자 하고 못하더라도 못한 것 자체가 이력이 남는 건데 못하게 되면 이게 책임을 당하고 문책을 당하니까 뒤에 빠져가지고 관찰만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대신 하겠지. 아니면 우리 협력업체 시키면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술의 위기, 기업의 위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제 위기까지 오게 된 거지. 나는 이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겠네요. 오랫동안 진행됐지, 지금. 지금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어떤 경제 상황, 대기업하고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갖다가 연계해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아실 거야.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놓쳤다며. TSMC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었고 뭐 저기 그 젠센상도 한번 온 적 있었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기회도 놓쳤고 내부적으로 어떤 개발이나 투자 계획들을 멀쩡했던 걸 막 갑자기 꺾어버리면서 그거 왜 그래? 돈만 따진 거 아니야? 그것도 관료주의야. 문서 장부만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손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단편적으로 이제 OS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율주행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엔진,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구조하는 소프트웨어 엔진은 이제 개발 포기했잖아. 그랬다고 하더라고. 개발 포기하고 이제 뭐 지금 테슬라나 중국 있는 자동차 회사들한테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가져오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 단계인데 거의 중국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 중국 쪽이 조금 더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된 패착의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정말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 놓고 그 기술자를 데려다 놓고 니들은 기술자인데 뭔가 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평가는 관찰자로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찌 보면은 기술자들도 기업에 있지만 실력이 안 늘 거잖아요. 할 수가 없지. 리스크를 감당을 안 하는데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리스크는 이미 다 협력업체 던진 지가 오래됐어. 그거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 위험의 외주화, 부담의 외주화, 손실의 외주화. 다 묶어서 얘기하면 뭐야. 리스크의 외주화지. 기계 설계를 왜 지금 대기업이 안 하려고 하겠어? 기계 설계 이꼴이 리스크야. 리스크죠. 도면을 그리고 단순히 도면 만드니까 엔지니어링을 이제 어디서 하느냐.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제품, 거기 나온 제품이나 생산 전반적인 생산 공정에 대해서 다 부담을 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다는 거지. 그리고 자꾸 너도 이거 해봤어? 성공해봤어? 자꾸 해본 사람들만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얘기는 이미 뭐야? 과거의 문제점을 이미 다 해결을 했고 했다는 얘기는 이미 뒤처진 나중 기술이야. 새로 나온 기술은 지금 없다는 얘기야. 안정화된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신기술이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이제 기술이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건데 물론 물론 리스크를 100% 떠안을 필요는 없어. 그건 나도 인정해. 또 사업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고 기업에서도 모든 리스크를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지만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나는 자꾸 이제 우리 그 영상에도 달린 댓글이라든가 우리 엔지니어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게 좀 안타까워. 뭐냐면은 우리 엔지니어들 보면 다 똑똑하고 다 성실하고 다 능력 있는 건 아니야. 그 안에서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엔지니어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어. 이거는 문제야. 능력 있는 엔지니어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서 능력 있는 엔지니어를 선별해 나갈까 이런 고민 자체가 조직이든 기업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내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이러면 잘한다고 보는 그냥 그거잖아.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엔지니어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부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봐도 후진 애들 많아. 거기에는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 나라고 뭐 내가 여기서 막 떠든다고 해서 뭐 나는 잘했어 이건 아니잖아. 나도 누구한테는 아 쟤는 뭐 일을 줬다고 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회사에서 틀리고 저 회사에서 틀리고 여기 갔더니 또 여기서 또 저런 말 하고 기술자들도 뭐 어디 맞춰서 내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갔더니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잘한다고 박수쳐주고 진급하고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어디 갔더니 가만히 있으면 넌 밥 처먹고 하는 게 뭐냐고 욕하고 그러면 뭐야 욕먹는 애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기술 관점이 없다는 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왜 지금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졌나. 그러면 그럴 거야. 그래도 무슨 소리냐. 과거에 우리가 그래도 한국전쟁 이후에 짧은 기간에 이렇게 도약을 하는데 그때는 가능했어. 왠지 아니? 사람을 갈아 넣었잖아. 인재가 많았잖아. 이제 애들도 없어. 갈아 넣을 애들도 없고
애들이 그렇게 이제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아. 또 고생도 이제 하기 싫고. 우리 선배들을 봤거든. 그게 가장 큰 패착이고, 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이든 조직이든 우수한 엔지니어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아니면 뭐 좀 크게 말하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봐. 안 그러면 이거 못한다. 그냥 끝이다, 끝.